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잘 모르는 친구와 서로 다른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하게 되어 친구에게 나를 따라와 하고 말했습니다. 앞서가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곳에 오면 미리미리 신호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따라오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나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 후방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잘 도착하여 기대했던 점심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에게 좋은 예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행동들은 그대로 보여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나니 그런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삶 속의 행동들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보여줌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